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를 낮추면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5만 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 특히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급락하며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가 반등 기대의 근거가 됐던 실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이달 초만 해도 16조 원대였지만 현재 15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조정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눈높이를 낮추면서 경쟁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한 증권사는 총 8곳에 달합니다. 다만 이들 증권사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기대 수준의 영업성과를 충족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돼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PER이나 PBR 측면에서는 낮은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워서 증권사들이 이제 매수 의견을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여건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